주무시다. 이런 높임 말을 써서 표현하는 방법.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주의할 건 편찮으시다, 계시다, 주무시다. 이런 말들은 시를 쓴 게 아니라, 시를 쓴 게 아니라 높임 말을 쓴 겁니다. 이해 됩니까? 즉, 우리말에 편찮다 하고 쓸 일은 없습니다. 철수가 편찮다 이런 말 없습니다. 반드시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,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. 우리말에 주무다라는 말 없습니다. 즉 아버지께서 잤다라고 하지 않고 주무셨다. 또한 아버지가 회사에 있다라고 하지 않고 계시다. 그래서 이런 말들은 높임말을 쓴 겁니다. 반면에 서술어의 시를 써서 아버지가 회사에 가셨다, 그죠? 또 밥을 드셨다, 이렇게 시를 써서 높임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건데 이때는 높임말밖에 쓰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높임말도 딱 네 개밖에 없어.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주체 높임이 사용됐느냐, 객체 높임이 사용됐느냐, 또는 객체 높임과 주체 높임이 함께 사용됐느냐, 이걸 질문하는 건데 객체 높임의 사용 여부는 딱 이 네 단어 중에 하나가 들어 있으면 객체 높임, 이 네 단어가 안 보이면 뭐예요? 그냥 주체 높임. 자, 이 네 단어란 뭐예요? 들이다, 모시다, 뵙다, 여쭙다. 이렇게 딱 네 개야. 우리가 객체 높임이 종류가 많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 네 단어 중에 하나를 썼을 때 그때 객체 높임이라고 해요. 들이다, 모시다, 뵙다, 여쭙다. 이 네 개의 어휘가 이 중에 하나가 사용되면 객체 높임이 쓰인 거고 이게 안 보이면 객체 높임은 없는 거야. 쉽지? 자, 상대 높임은 말이 높임이지 상대방과의 관계야. 그래서 청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주로 이건 서술어의 종결어미, 이 종결어미로 드러나게 되는데요.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. 그 사람과 내가, 듣는 이와 내가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, 격식체와 사적인 관계, 비격식체로 이루어졌고 그 상대방이 나보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인데 윗사람이라면 하십시오라고 끝을 맺는 거고 반면에 나랑 비슷한 연배일 때에는 하오, 또 나보다 아래일 때는 하게, 그리고 완전히 아랫사람일 때에는 해라. 그래서 하십시오체, 하오체, 하게체, 해라체의 네 가지 구별이 있어요. 여기서 하십시오체가 가장 높임이고 해라체가 가장 낮춤이야. 그리고 하오체나 하게체는 예스러운 표현.